대충 아웃라인을 좀 잡아봤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너무 추상적인데요? 매출 동향이나 직거래망을 좀 더 실질적인 자료로 보강해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환경 전문 쇼핑몰에 좀 도움을 청했는데 제가 무슨 산업 스파이 같이 생겼는지 거절당했어요. 그랬어요? 뭐 맨땅에 헤딩이죠. 뭐 될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 잠깐만 계세요. 아, 여보세요? 아, 예, 강 교수님. 예, 안녕하셨어요. 한의사. 아, 웬일이야. 이렇게 전화를 다 주고. 아, 예, 좀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 드렸습니다. 저 혹시 친환경 쇼핑몰 네이처에 아는 분 계십니까? 네이처? 최고 경영자 과정 동기분 중에 혹시 있나 해서요. 거기 사장이 시위의 동기지. 아, 왜? 아, 예. 예, 예. 예, 예. 그래. 알았어, 내가 부탁해 볼게. 오케이. 이게 비타민이거든요. 이거 여는 이제 나오는데 이게 아토피를 치료해주는 거예요. 벌써 상품들 줄줄이 꿰고 앉은 거예요? 저 시간만 나면 여기 와서 살았어요. 물론 이혼 전인 얘기지만. 일 다 끝났어요? 네. 이사님 덕분에요. 고맙습니다. 그럼 밥부터 사야죠. 알았어요. 제가 쏠게요. 가세요. 겨우 이겁니까? 어머?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인데요. 저기 보세요. 저거 다 연예인 사인인데 안 보여요? 알겠어요. 아, 선물 받은 거니까 조심부터 하고요. 제가 드린 선물이 마음에 드셨어요? 선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아참, 근데 저하고 이렇게 다니셔도 괜찮은 거예요? 아내 회사 일 바쁜 거 아니세요? 이게 회사 일이에요. 영주 씨 아이템 제대로만 성공하면은 우리 큐마트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말했죠. 내가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성사시키고 싶다고. 회사 언제 그만두세요? 글쎄요. 뭐 일이 진행되는 걸 봐야겠죠. 미국으로 가시는 거죠? 혜란 씨한테. 그래도 다행이에요. 처음 만났을 땐 두 가정 다 위기였는데 하나라도 건질 수 있어서. 이사님하고 헤어지는 건 솔직히 섭섭하지만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민이 아니고 진짜 이사님한테 맞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요. 어서 드세요. 짜장면 불면 맛이 없어요. 우주 학교는 어떻게 가실 거예요? 그 계약인데 전화 안 하셨죠? 전 아무것도 모르고 유리랑 같은 학교로 전학시켰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처음엔 낯서니까 유리가 곁에 있으면 의지도 되고 근데 뭐
곧 미국으로 갈 건데 굳이 여기서 몇 달 다닐 필요는 없죠? 일단은 익숙하게 외국인 학교에 접수시켰습니다. 곧 면접 볼 거예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웬 한숨이에요? 아니에요. 무슨 걱정 있어요? 아,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사님한테 의논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정작 떠나신다니까 좀 겁이 나네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떠날 때쯤이면 영주 씨는 나 없이도 뭐든 잘해내게 될 테니까.